박재혁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벤키스그 웹부 박재혁입니다. 아니 근데 노트북에 뭐 휘황찬란한 뭐 크리스마스입니까? 뭘 하나 붙이셨네. 네?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네. 설명회 하거든요. 아 투자 설명회? 네. 네. 온라인 투자 설명회 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내년도 전망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 다 나오고요. 그 외에 또 뭐 존리 대표라든지 네. 뭐 좀 시장에서 유명하신 분들 네. 내년 전망을 좀 하니까 네. 또 여기도 많이 좀 들어주십사 하고. 아니, 어제하고 어제 이 자리에 있던 박 차장하고 오늘 박 차장하고 같은 사람 맞아요? 표정이 왜 이렇게 달라? 저도 그런지 네? 몰랐어요. 어제 제가. 절세요? 그분 나왔을 때 박 차장 얼굴 내가 봤거든? 네. 아, 배신감 느끼네. 아, 저도 오늘 아침에 모니터를 했는데요. 네. 왜 그렇게 웃고 있었죠? 똑같은 주식 아니, 얘기를. 리스크 했는데. 관리가 안 돼. 자, 오늘 시장님 얘기합시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약간 좀 뭐 줬다 뺏은 느낌. 네. 오늘 이제 오늘까지 또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네. 21거래일째. 21거래일. 네. 22거래일이 직전 최장이라며. 네, 네. 그런데 아 오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미국 증시도 올랐고 예. 무역 협상이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계속 밀렸고 예. 아시아 증시 중에 우리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게 더 배가 뭐 좀 화가 나는 거죠. 다 같이 하락을 했으면 괜찮은데 예. 아시아 증시 중에 저희만 하락을 했습니다. 대만 잘 나간다며요. 네. 일본도 그렇고. 네. 홍콩도 심지어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급락을 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외출했다 갔다 오니 갑자기 10%대. HLB 같은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예. 오늘 코스닥 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48억 원, 기관이 288억 원, 양매도. 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53억 원 순매도 하면서 좀 하락을 좀 부추겼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주가 빠졌는데? 뭐 환율의 영향도 조금 있고. 예, 자율 반등했나? 그렇죠. 위안화도 조금 뭐 하락을 했고 예.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뭐 전일 NDF 환율이 5원 빠졌으니까 좀 하락해서 출발을 했고 그게 좀 유지가 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좋았었던 이유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블룸버그에서 뭐 어제 저희 방송 끝날 때쯤에. 저희 방송이라고 그 페이지 2 그 채팅창에서 무역 협상 저희 방송이라고 하세요. 네, 저희 방송 나라만 끝날... 저희 나라라고 안 하면 됩니다. 네, 네. 우리 방송 네, 우리 방송 예, 끝날 때쯤에 예. 블룸버그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네.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게요. 네, 15일 이전에 왜냐하면 추가 관세 철폐 규모에 대해서 합의가 근접이 됐고 예. 중국이 농산물 얼마 정도 사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명확해졌다. 여기다가 트럼프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 이 사람이 지금 무역 협상을 직접 관여 중이다라고 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중국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도 셋째 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합니다. 예. 내년도의 경제 정책을 짜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15일 관세를 뭐 부과받고 여기서 막 이렇게 불확실성을 갖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 오늘 장 중에 또 악재들이 또 뭐 좀 터져 나왔죠. 네. 어제 ADP 민간 고용이 쇼크가 나왔거든요. 글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잘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좀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저쪽 싸움을 시비를 걸고 있어요. 예. 엊그저께는 남미 쪽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예. 그리고 나토에서는 왕따를 당했죠. 나토에서 지금 다른 정상들이 뒷담화 까는 게 영상에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토한테도 방위비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오늘 뭐 나온 뉴스 중에는 방위비가 아니면 관세라도 뜯어내겠다. 지금 유럽은 자동차 관세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거든요. 네. 무역 확장법 뭐 232조니 뭐 슈퍼 301조니 이래가지고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네.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이 그저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은 현대차가 거의
4% 가까이 장중에 하락을 했거든요. 예. 이유는 오늘부터 자사주까지 매입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뭐 엄청난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 그렇죠. 61조 예.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도 3천억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예. 아마 관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트럼프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한국에서는 가장 자동차죠. 무서운 게 자동차 관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TA를 이제 재개정했기 때문에 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런 거 상식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랑 관련 없어요. 무역 확장법. 그렇죠. 그거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라의 안보의 위험이 있다. 예. 그러면 FTA고 뭐고 다 없는 거거든요. 논리는 전혀 안 맞는데.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리스크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흔들렸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아쉬운 하루였어요. 상승 출발해서 쭈룩 밀리면서 예.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심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12월 들어서서는 사실 외국인 매도가 조금 줄거나 오히려 그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12월 이벤트들을 보니까 이게 계속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런 전망들도 나왔는데 12월 주목해야 될 이벤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 첫 번째는 사우디 아람코 상장입니다. 예. 상장은 하기로 했고 내일 예. 5일 날 예. 상장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네. 지금 1.5% 상장하거든요. 원래 이제 3.5% 상장하기로 했는데 1.5%만 사우디에서 상장하고 해외에서 또 상장을 하게 돼요. 네. 이 상장 가격이 정해지면 사우디의 비중이 정해집니다.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일 이전에 상장하면 12월 17일 죄송합니다. 12일 이전에 상장할 경우에는 12월 17일 이전에 MSCI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우디 비중 확대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비중 줄어들게 되죠. 예. 12일 이후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12월에 이벤트는 아닌데 이게 작게는 1000억에서 많게는 6000억 정도의 외국인 매도 나올 수 있다. 네,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로 12월에 예. 여기다가 12월 12일 날 영국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예. 참 지긋지긋하죠 브렉시트. 여기서 또 그 보수당이 져버리면 국민 투표를 할 가능성이 브렉시트 안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차라리 보수당이 이겨서 과반 넘어서 보수당이 이겨서 좀 질서 정연하게 브렉시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리스크는 덜해질 거예요. 네. 그런데 혹시나 국민투표 가면 네 노동당이 이겨서 국민투표 가버리면 이건 예. 또 브렉시트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예. 이건 위험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브렉시트 안 한다는 게 악재라기보다는 불가측성이 더 커지니까 불확실성이 그렇죠. 시장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또 연장될 예. 거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시장도 예. 연장될 거고 그것도 리스크 요인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거는 12월 15일 날 그러니까 미중 추가 관세 그러니까요. 1600억 불. 예.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무역 합의 1단계를 서명을 하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연장이 될지 뭐 그 전에 합의가 나올지 미지수인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큰 다음 주에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 미국도 골치 아프고 여기는 소비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예, 크리스마스 시즌 곧 온다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 날짜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뭐 뉴스 플로우로 보면 이제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예. 그래도 이거는 뭐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크리스마스 쇼핑하고는 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미 재고는 다 예, 수입을 그렇게 됐겠죠. 네네. 그때 뭐 통관해가지고 막 뿌린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물류가 바로 하루 이틀에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땅덩어리 워낙 넓어가지고. 네네. 그거는 좀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2월 15일, 12월 12일, 12월 5일 아이고 이거 첩첩산중인데 에? 12월 달에 숨가쁘게 가겠어요. 12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네. NH 프라임 리츠가 상장을 했어요. 오늘 상장했습니까? 네, 오늘 상장했습니다. 네. 뭐 이제 채팅창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아니, 많으셨고 신청한 저는 이거 상장했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오늘 상한가. 상한가요? 상한가. 네. 감사합니다. 뭐 얼마 전에 삼성의 이경자 예.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뭐 이야기 했겠지만 예.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드리면 프라임 오피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오피스 건물 4개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뭐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 서울스퀘어
강남 엔타워, 삼성물산 서초 사업, 예. 삼성 SDS 타워. 오, 좋네요. 다 좋은 거에만 네 개 하고 이 네 개 오피스 건물이요 공실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삼성물산 서초 사옥이랑 SDS 타워는 공실률 제로고. 여기서는 뭐 장기 임대 계약을 해놨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공실률이 한 1% 내외. 그러니까 거의 제로인 거죠. 이 배당 수익만 하더라도 이게 상장 가격이 5천 원인데 네. 배당 수익만 하더라도 5.52%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예. 은행에 맡겨봐야 1% 조금 넘는 뭐 그런데 5.5%면 이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뭐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기존에 상장된 뭐 롯데리츠라든지 이런 거보다 배당 수익률이 좀 더 높다라고 그래요. 그래 뭐 그런 매력이 있고. 근데 이게 물건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겠다 알겠다를 떠나서 네. 워낙 시장에 부동 자금이 떠다니는 자금이 맞습니다. 많고 어디에 딱 정착하는 자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되는 거지 이런데 자금이 몰리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주식으로서 상장되긴 했으나 네. 주식 그 본연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어떤 부동화 현상을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게 이 리츠 상장과 리트 상장 이후에 상한 가치는 이런 형태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지영 차장이 부서 회식이 있다고 그래서 절세녀도 안 계시고 먼저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